안녕하세요. 아프냥 아프지멍입니다. 이 강아지 고양이들은 이제 귀 청소를 주기적으로 해줘야 되잖아요.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광고 보다가 요새 이제 귀 내시경 이런 게 유행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핸드폰 연동을 해서 이렇게 내가 귀 청소를 하면서 내 귀가 깨끗해지는 걸 볼 수 있다. 사람용으로 나온 귀 내시경 이렇게 부르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를 강아지 고양이한테도 적용할 수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직접 귀 내시경 하나 사왔습니다. 요거는 제가 직접 돈 주고 산 거고 한 5만 얼마 했어요. 비버드 이어 스캐너라는 제품이고요. 까보면 자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요거를 열면 불이 들어와요. 그래서 이제 요걸로 이제 귀 청소를 하는 건데 그냥 느낌만으로 귀 청소하는 게 아니라 핸드폰 어플이 있어요. 그래서 핸드폰 어플에 연동해서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귀 청소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마치 동물병원에서 거미경 검사하듯이 실제로 강아지 고양이도 귀 청소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제가 한번 이거 영상을 따로 찍어봤습니다. 실제로 동물병원에서 이걸로 귀 청소를 해봤는데 사람용으로 나와서인지 강아지 고양이한테는 적용하기 좀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. 자 이거랑 별도로 이제 귀 청소는 언제 해요? 얼마마다 해요?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. 귀 청소는 뭐 일반적인 아이들이라면은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면 충분해요. 보호자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그 귀 청소액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액체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. 근데 그 액체를 귀에다가 이렇게 들이붓는 경우가 많아요. 근데 사람도 그렇게 하면 너무 싫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절대로 액체를 귀에 먼저 붓지 마시고요. 제가 볼 때는 집에 있는 화장솜 정도면 충분하니까 뭐 이렇게 굳이 집에서 후벼파지 마시고요. 화장솜에다 액체를 적셔서 그걸 이렇게 손 닿는 데까지만 닦아주시는 것만으로도 집에서 그 정도만 하셔도 충분할 것 같고요. 일주일에 한 번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오늘은 사람 귀 내시경을 강아지 고양이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이런 궁금증에 대한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지금까지 아프냥 아프지멍이었습니다.